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우리 아기 멘탈 스트레인프 근황을 보여드릴 겸 제가 겨울에 구피를 구출하러 갔다가 얼떨결에 바로 변종 클라키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자연 연못에서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변종 클라키가 있는지 그리고 구피가 아직도 겨울을 버티고 잘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클라키가 있으면 잡아가다가 우리 아기 멘탈 스트레인프에게 먹이로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정말 오랜만에 근황입니다. 짜잔. 사실 청소 는 거의 잘 안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먹이를 먹고 남은 이 바지락에 이끼가 날 정도로 제가 청소를 잘 안 해주고 물갈이만 많이 해주는데 지금 멘티스가 지금 저기에 구석에 웅크리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일부러 여과제를 많이 넣었어요. 물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더 큰 사육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야, 좀 나와봐. 아빠 왔다. 이러면 나오는데? 안 나오네? 자, 안 나올 때는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자, 날카로운 부분 뒤로 숨기고 이렇게 하면은 아기 멘티스 시리프가 경계심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기 멘티스 시리프가 처음에 왔을 때 굉장히 진한 발색이었는데 역시 자연광을 안 받아서인지 색깔이 좀 탁해졌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아기 멘티스 시리프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자연에서도 사냥 본능이 확실히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계속 죽어있는 바지락이랑 뭐 문어, 낙지, 뭐 오징어 다 줘서 그런 거는 잘 먹고 잘 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걸 한번 쳐보고 싶어요. 그리고 겸사겸사 그 겨울에 구피가 잘 버텨서 있는지 그 변종 클라키를 퇴치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있는지 한번 그 작은 수로 연못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있으면 잡아올란 게. 에? 간다. 멘티스야 아빠가 잡아갈게. 기다려. 큰일 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네요. 후다닥 가가지고 후다닥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와 오자마자 있네. 저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그리고 지금 우선 잡을게요. 야 너는 진짜 오늘 죽었다. 와 어떻게 오자마자 있지? 안돼. 자 우선을 잡아볼게요. 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손으로 잡아야겠다. 자 오케이. 야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황금 알비노 구피부터 해서 와 이거 어떻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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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 교란 좀 안돼 퇴치해야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오케이 다시 잡았다. 와 여러분들 요번에 새롭게 생태계 교란 중 지정된 오렌지 클라키인데 역시 클라키는 보시는 것처럼 겨울을 버텼습니다. 와 큰일 났네. 여기 하천으로 이제 다 흘러내려가가지고 다 번식하고 난리 났겠구만. 너 잠깐 들어가 있어라. 너 오늘 너는 멘티스의 맘마가 될 거야. 와 우선은 색깔이 너무 튀니까 오자마자 딱 보였는데 자 다른 데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여기 구피들은 와 어떻게 또 겨울을 버텼네요. 여기는 물이 이렇게 계속 흐르는 곳이어가지고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지는 않거든요. 또 그렇다고 또 굉장히 뭐 따뜻한 물은 아니에요. 구피처는 뭐 따뜻한 물이니까는 오래 버틴다 해도 와 뭐야 구피를 손으로 잡을 수 있다고? 방금 잡았네. 와 온 김에 구피 좀 잡아갈까? 보이세요 여기 구피? 와 잠깐 잡았는데 이 정도면은 미쳤다. 자 근데 구피들은 잡아가지 않고 다 풀어줄게요. 와 분명히 여기 수로에 분명한 거는 여기에 클라키가 더 있을 텐데 그래도 퇴치를 해서 전에보다는 많이 사라지긴 했거든요 확실히. 저 우선은 구피는 보이는데 다른 애들은 보이지 않아요. 야 여러분 되게 구피들이 좀 특이한 애들이 많네요. 여기 있다. 찾아. 와 얘 그냥 미국과제네 얘는. 야 어디 갔어? 찾아야 된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이 녀석 그냥 노멀이었는데 와 진짜 잽싸게 도망가네. 여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요. 나이스 잡았다. 오케이. 야 안 아파. 와 이거 너무하다. 와 노멀까지 나왔어. 자 우선은 이 녀석들 두 마리 잡았으니까 복귀해서 아주 호구령을 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잡아서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막상 가보니까 정말 신기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을 버티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딱 사례가 눈에 보였습니다. 성남자. 자
이렇게 뜯었거든요. 딱 보이시죠? 두 마리 다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와, 엄청 발빠르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크고 힘이 세도 사실 크기가 비슷합니다. 진짜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요만하고 멘티스 저만한데 가지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자, 근데 이 클라키를 본능적으로 이제 자연에서는, 야생에서는 멘티스가 상위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저가 뭐야? 너 탈피했구나. 어구야, 옷을 벗어놨구나. 이쁜 옷을. 우선은 넣어보고 얘가 펀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탈피를 했기 때문에 펀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몰랐네. 탈피 껍질 방금 꺼내서 보여준 거 보고 방금 알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전하게 우선 바지락을 넣어서 확인해봐야 되나? 자, 여러분들, 그래도 다행이다. 와, 지금 보이세요? 이제 나왔네. 지금 몸이 좀 엇긴 하고 앞다리가 싸나워졌어. 이제 공격 태세를 좀 취합니다. 바지락을 이렇게 깨먹거나 할 수 있는 이제 앞다리가 있거든요. 거의 망치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가끔 탈피하다가 그걸 떼는 경향이 있어요. 잘 안 맞으면요, 환경이. 근데 지금은 잘 달려있는 거 봐서는 다행입니다. 환수를 제가 원래 일주일마다 해주려 하다가 좀 느그장해서 한 보름마다 한 번씩 해줬거든요. 그래도 천만 다행입니다. 한 몇 시간만 있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준비가 된 듯 합니다. 보이시죠? 이제 견종 클라키를 한 마리를 넣어볼게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생태계 교란종이기도 하고 먹이로 쓰여질 예정이니까 제가 뭐 사육하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넣어볼게요. 자, 클럽 있죠, 저기.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아, 파워 들어간다. 이게 지금 몸이 다 안 말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아니까는 이제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찾을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멘티스가 보고 나서 머리를 숨겼네요. 아직 몸이 덜 말랐나 봐요. 확실히 위협을 하거나 있는 걸 아는데 크기는 그래도 멘티스가 좀 더 크거나 비슷합니다. 방금 소심한 공격을 하긴 하는데 소리가 뿅 하고 나는데 뿅. 이제 슬슬 마음이 생겼나 본데 멘티스가 살살 공격하죠. 근데 막 달려들어서 사냥하지 않는 거 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 6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저기 멘티스가 얼굴을 빼꼼히 내밀고 있는데 여기 더 껍질 더 뺐네. 여기 보이시나요? 이야, 탈피 성공했구나. 잘했다. 다시 한번 오렌지 클라키를 한번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자, 사냥 한번 해보자 이제. 보이시나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굳고 해가지고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아, 진짜 아기였는데 사이즈가 더 커졌네. 그리고 확실히 전이랑 다르게 이제 사냥을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보셨나요? 근데 조금만 더 봐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제가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바보야, 맨날 살아있는 거 안 먹고 펀치 건강하게 잘 탈피해줘서 고마운데 아직 사냥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미숙하지 않습니다. 클라키 너무 건강하네요. 제가 아무래도 얼려서 먹이로 주면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조금만 더 한번 볼게요. 아직 탐색전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면은 한 번에 제압을 할 수도 있는데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클라키는 이 와중에도 작은 직계로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네. 아, 안 되겠구나. 사이즈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보셨나요? 타이슨 펀치. 실제로 멘티스 림프가 유리 수조를, 자기가 살고 있는 유리 수조를 이렇게 뻥 쳐가지고 깨졌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안에 있는 생물이 이 물속의 압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게 쳐도. 무튼 뭐 사례는 있다고 얘기가 들렸어요. 오렌지 클라키는 우리나라에 이제 반려동물, 반려가재로 수입이 되어 왔다가 현재 클라키, 미국 가재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클라키 종류들은 야생의 적응 능력이 상당히 강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생태계 교란종이 지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겨울을 버티고 이 오렌지 클라키도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잡아와서 먹이를 줬는데 아무래도 아기 멘티스 림프한테는 좀 큰 먹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쉽지만 클라키는 용궁에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치긴 하는데 되게 약하구나. 자, 잡아서 심해하고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얼려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얼음이 맺혀있네요.
친구야, 여기 왔다. 근데 클라키가 이렇게 얼렸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특이하죠? 우선은 좀 더 녹여서 줘야겠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녹은 것 같거든요. 한번 줘볼게요. 펀치력이 왜 이렇게 약하지? 가만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무리 기다려도 반응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러면은 제가 별불가사리도 한 마리 같이 데리고 있거든요. 별불가사리한테 먹이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 색깔이 좀 다른 이 노멀 클러키를 넣어주면은 먹지 않을까요? 보세요, 쳐다보죠. 야, 야, 이거라도 먹어라. 이거 죽은 거야, 그냥. 야, 이건 죽은 거라고. 막 쳐서 막 먹을 생각이 없니? 어이? 그래, 아, 밀어내네요. 이걸 밀어내요. 안 되겠다. 여러분, 제 생각에 몸이 아직 안 굳은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줘볼게요. 괜히 옆에서 구경하던 별불가사리 게이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촉수 내뿜은 거 보이시죠? 이걸로 먹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불가사리가 움직일 때 보통 이거를 주로 쓰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가만히 있으니까 멘티스가 와가지고 무언가 하거든요. 아, 제 생각에는 그 연한 부위인 이 다리 있죠? 다리를 지금 뜯어서 먹고 있습니다. 자, 멀리서 보면 이렇고요. 진짜 아기 멘티스 시림프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봐서는 조금 뒤에 있긴 하지만 한 대략적으로 한 8cm 정도 되고요. 그 전에는 한 6cm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톡톡 치는 거를 듣고 있는데 실제로 소리가 거의 안 나요. 되게 엄청 약하다라는 거죠. 아, 이 정도면 나 맨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특이합니다. 근데 바지락은 또 깨먹고 다 아프겠죠, 여러분? 오, 해체 작업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불가사리는 모든 뭐 생선살이라든지 뭐 각각류 뭐 어패류 다 먹는데 희한합니다. 무튼 우리 멘티스 실프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교로 한정도 채취하고 우리 멘티스도 포식하고 아주 뿌듯뿌듯. 근데 보면 볼수록 굉장히 이쁘지 않나요? 지금 자연 발색을 좀 못 받아서 색감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너무 아쉬운데 제가 조명을 좀 이쁜 것 좀 해가지고 발색 좀 많이 올리고 색정도 나중에 좀 더 큰 걸로 옮겨줘서 굉장히 크게 사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우, 다리도 절대도 먹고 말. 여기 보시면은 개까지 특유의 그 발색이 이 부채꼬리에 이렇게 공작처럼 딱 있는데 이게 피콕 멘티스 시림프의 주 특징이고 이 배다리가 많잖아요. 굉장히 헤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와, 이제 슬슬 먹는군요, 이 녀석. 이 친구는 현재 클럽형이라고 해서 망치처럼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스피어형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키울 수 있으면 이제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두들기니까는 또 이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하고 어느 정도 지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팍 하면은 또 이렇게 탁 하고 또 이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일반 새우나 이런 거였으면 벌써 쳤으면 생인 새우 도망가고 난리 났죠. 그나저나 생태계교 한 종이 이 오렌지 클라키. 와, 이번에 동명을 성공을 해서 있었다는 게 소름이고요. 아무튼 이 아기 멘티스 실프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뭐 생이새우라든지 작은 먹이를 좀 잡아다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는 다 먹지도 못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좀 놀다가 조금 이따 올게요. 열심히 퍽퍽 치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퍽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해가지고 아유, 냠냠한 거니? 아이고, 아기는 아기입니다. 아빠 조금 이따 올게. 맛있게 먹어. 어? 자, 여러분들 약 3시간 정도 흘렀습니다. 오, 뭐야, 어디 갔어? 아, 이 뒤에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저기 보이시나요? 아, 저기다 숨겨놨네, 이 녀석. 자, 무튼 오늘 잘 먹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데 우리 아기 멘티스 시림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구피랑 생태계란 종인 이 오렌지 클라키, 노멀 클라키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우면서도 신기하면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 이 냉장고 아니야? 또 꺼내 먹으려고 하지 또. 아, 성격 참 특이합니다. 아까 먹을 때 먹지. 이 빼갈 거야, 상해. 아, 진짜 뭐 다람쥐도 아니고 저기다가 숨겨두네. 약간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그 귀여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부채꼬리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력이 약해서 먹는 거 재미가 없어요. 어? 결국에는 아기 개구리 픽시한테 줄게요. 아, 아, 깜짝이야. 계속 물지 마, 아파.